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트랜잭션 속도와 원장 사이즈 증가에 대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두 개의 유리병이 있습니다. 유리병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는 노드, 즉 프로그램을 말하고, 병의 크기는 노드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린 블록체인에서는 유리병의 크기, 즉 노드의 저장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노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TPS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TPS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TPS란 초당 트랜잭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7TPS, 이더리움은 약 20TP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비트코인은 초당 7개의 트랜잭션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의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수십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더리움은 좀 더 낫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면서 실생활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바로 그것이죠. 신용카드의 실질적인 TPS는 약 4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들이 개선되거나 혹은 4천 수준의 TPS를 갖춘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현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유리병이 순식간에 차오르게 될 겁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계산식을 활용해볼까요? 실제로 4000 TPS 상에서 하나의 노드가 감당해야 하는 원장 사이즈는 매일 약 172GB 정도씩 늘어납니다. 즉, 하루에 약 172GB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 8TB 하드디스크가 약 $200 정도 하는데요. 이 정도로 초고용량을 자랑하는 하드디스크도 두 달이 채 안 되어 노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팀들이 블록체인의 전송 속도 문제는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속도 문제 해결에만 치중한 나머지 원장 사이즈 증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등 몇몇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순 프루닝을 도입하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오래된 데이터를 단순 삭제하여 원장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삭제된 데이터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과거 데이터의 안전성이 약화됩니다. 그렇다면 로커스 체인의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은 무엇일까요?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은 최신 해시값만으로도 이전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로커스 체인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수학적 데이터 구조를 이용해 고속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쌓여가는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십 킬로바이트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완벽한 데이터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노드 운영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은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원장 사이즈의 증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기술입니다. 노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저장 공간이 작다는 것은 참여 비용이 낮아 누구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진정한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도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탈중앙화의 이상향, 로커스 체인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